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기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을 보고 있는 현재 시간, 7월 13일 토요일, 여기 보시면 밤 10시 42분이네요. 자, 밤 10시 42분에, 잠깐만요. 보여드려야 되겠다.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잘안 보이네. 여기 보면 10시 42분 이렇게 보이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7월 13일 토요일 시간은 왜안 보이는 걸까요? 자, 하여튼 밤 10시 42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호재가 나와서 자, 주가에 분명히 월요일에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월요일에도 급등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 주주님들께 좋은 소식이라서 빠르게 전달, 누구보다 빠르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영상 켰습니다. 자, 들으시는 분들 틀어놓고 주무세요. 제 목소리가 많이 좀 조용해서 주무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트럼프가 미국 대선 이제 11월인데 제가 왜 트럼프를 얘기하냐면 자, 트럼프 수혜주가 우리 기술이 될것 같습니다. 자, 현재 뭐 트럼프가 거의 될 거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그것도 좀 이따가 같이 엮어서 설명드릴 건데 우리는 주식이라는 건 엮이면 엮을수록 계속 엮인다. 그죠? 그래서 충분히 우리 기술이 또 다른 호재의 눈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자, 다들 궁금하실 텐데 영상은 항상 처음과 끝을 똑같이 들으셔야 돼요. 알맹이를 보시려면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 기술 주주님들이 많이 보고 계실 텐데 항상 저는 그래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하는 이유가 자, 영상이 많이 구독 좋아요가 눌러지잖아요. 그럼 영상이 많이 노출이 돼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기술 갖고 계신 주주님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노출 클릭을 하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조정이 올 때도 제가 항상 맨날 뭐라고 했죠? 팔지 마라, 보유를 외쳤죠? 왜? 왜 그렇죠? 우리 기술에 대한 호재와, 그리고 현재 상승의 모멘텀, 그리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또 실적까지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팔죠? 손절하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약하게 급등 나오면, 여기서 사신 분들 몇 프로라도 먹고 차익 실현하죠. 근데 그럴 종목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런 영상을 꾸준히 많이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갖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조금 수익 보고 또 매도하고 하락한다고 매도하고 계속 이런 매도세가 나오면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힘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우리 기술 주주님들은 함께 같이 크게 먹는다는 의미로 함께 가자. 함께 가려면 영상이 많이 타야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구독하셨으면 좋아요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기술은 앞으로 17일, 그죠? 수요일이죠? 자, 체코 원전 수주 그 핵심에 우리 기술이 있다. 그리고 어디였죠? 두산, 에너빌리티. 자, 대장주라고 할수 있죠. 자, 그리고 분명히 둘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기존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의 기술이 자, 전력난 대비해서 원점 독점하고 있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 기술이 있다. 자, 이제는 근데 원전의 기술 있죠? 원전의 기술을 갖고 있어요, 우리 기술은. 자, 원전의 기술 중에서 SMR이죠. 뭐죠? 소형 원전. 자, 이거를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제가 우리 기술의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원전 독점 기술 바탕으로, 그죠? 스마트, SMR, 그리고 스마트한, 원전 사업, SMR, 얼라이언스 등 SMR 개발에 지속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다? 우리 기술이다. 우리 기술은,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MMIS. 국내 독점 공급사입니다. 유일하게. 한국형 SMR 개발에 성공을 혹시라도 거두면 자, 엄청난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ISMR. 여기에 기술 개발 사업화는 2028년까지. 그죠? 오늘 24년이니까 3, 4년 남았죠? 3년 반, 그죠? 경제성 안정성, 자, 경제성 안전성, 유연성 면에 경쟁력을 갖춘, 그죠? 여기에 개발한 후 표준 설계인 취득, 즉, 쉽게 말해 표준 설계를 취득한 게 우리 기술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기술에 대해서 지난번 기업 설명도 해드렸고, 자, 최근에 제가 계속 원전 하면서 그 안에 뭐가 있다? AI가 자리를 하고 있다. AI 인공지능, 그죠? 이게 있으면 원전을 모든 전 세계가 뛰어들고 있다. 근데 대형 기존의 원전이 아닌 뭐죠? SMR, 소형 원전. 왜 그렇죠? 자, 당연히 원전보다, 기존의 원전보다 빠르게 지을 수 있고, 입지의 선정이 자유로워서 꼭 발악과 옆이 아니어도 된다. 자, 그리고 비용도 절감된다. 자, 그래서 모든 전 세계가 SMR 지으려고 하는데, 왜 짓냐? 중요한 건 AI가 한몫하고 있다. 이유는 AI를 지금 전 세계가 뛰어들고 있죠? 그래서 AI 혁명 시대다, 지금은. 그죠? 모든 게 이제는 앞으로 AI와 엮인다. 현재도 생활 속에서 AI가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죠, 소소하게. 자, 이런 AI는 전기 먹는 하마다.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전기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할 거다. 그래서 당연히 전기를 생산하는 원전이 필요한데 그 대책이 SMR이다. 소형 원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가장 중요한 게 AI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가 전력 수요 급증함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SMR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 자, 국내 독점적 MMIS 기술 보유 기업으로 차세대 SMR용, 그죠? 개발을 상용화시키겠다라고 발표한 우리 기술. 자, 이제는 여러분들 주가가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기존은 이미 전고가는 돌파했고요. 자, 무조건 올해 안에 1만 원 이상은 간다. 자, 최소 3개월에서 5개월 안에 간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아마 3개월에도 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죠? 예, 네, 상한가 나오면. 자,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왜 말씀드렸죠? 계속 연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시 조정은 분명 받겠죠? 왜 가다가 눌러주고 가다가 눌러주면서 이렇게 우상향 할 테니까. 자, SMR 관련주 중에서 어쨌거나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손에 쥐고 있다면, 자, 보유한다면 크게 여러분들 계좌를 크게 단박에 대박으로 돌려줄 수 있는 우리 기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해에 작년 2023년도에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 국총회, 자, 이거를 COP28이라고 해요. COP28에서 한국, 미국 등총 25개국이 2050년까지거든요. 자,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늘릴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자, 3배. 자, 이런 약속을 했던 기업, 한국에서 참여한 게 누구다? 우리 기술이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기술을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 그게 ISMR입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 우리 기술이 그래서 강세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아까 말했던, 자, 미 대선이 11월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대선에는 항상 정책 관련주가 뜨겁습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는 미 대선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바이든이 되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갈리는데, 트럼프는 뭐? 자, 트럼프 하면 일단 방산주가 달릴 겁니다. 그죠? 국가 방위나 아니면 이런 그 전쟁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방위를 엄청나게 키우는 게 바로 트럼프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자, 정책 방향 중에서, 그죠? 대 바이든과 트럼프가 또 갈려 있는 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그죠? 이어서 트럼프는 우호적이고 바이든은 아니죠. 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기술이 왜 중요하냐? 우리 기술은 원자력 발전 관련 시스템과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업이잖아요. 자, 주요 사업으로 원전 제어 시스템, 무선 네트워크 기술, 자, 그리고 해상 풍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다. 자, 결국은 트럼프 에너지, 트럼프가 말하는 게 원자력 발대 확대 지향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확대. 그래서 트럼프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 기술의 수혜자가 될수 있다. 자,
우리 기술은 현재 제가 지난번에 기업을 공부하셔야 이걸 들고 있을 수 있다. 기업의 가치를 공부하자고 이틀 전 영상에 보내드렸어요. 그죠? 자, 우리 기술은 신한 울, 3호, 4호기 원전 제어 시스템 제어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에너지 정책 방향이 원자력 발전 확대를 지향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기술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트럼프 관련주를 치면 우리 기술이 나와요. 자, 근데 지금 현재 트럼프가 굉장히 우세해지고 있죠. 그래서 엄청난 트럼프 관련주라고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도 급등, 급등, 급등 나오면서 갈수 있는 종목이 바로 우리 기술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현재 엄청난 상승의 모멘텀에 서 있는 우리 기술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따끈한 최근 호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 없으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서 자, 최근 호재 모두 우리 기술 주주님들께 전파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하인텔의 AI 기술 개발 이런 호재가 있어요. 자, 우리 기술은 최근 AI 기술을 연구하는 하인텔에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자, 하인텔은 최근에 AI 전력 및 비용을 100분의 1로 감안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회사예요. 자, 쉽게 말하면 하인텔이란 회사에 지금 우리 기술이 지분을 투자했는데, 이 하인텔은 엄청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어요. 뭐죠? AI 전력이나 비용을 100분의 1로 절감할 수 있대요. 자, 이 기술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GPU,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을 크게 줄여요. 그래서 AI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기술 개발 소식은 우리 기술이 분명히 앞으로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하이텔의 기술 개발은 구글 아시죠? 자, 오픈 AI보다 앞선 성과로 평가받고 있어요. 이 하이텔, 여기에 지금 중심에 우리 기술이 그걸 알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재무가 제가 그때 탄탄하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기술이. 자, 강력한 재무 성과, 실적 바탕에 유망한 기업입니다. 자, 자, 우리 기술은 테마로만 가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테마의 가운데도 있긴 하지만, 자, 거기에 유망한 어떻게 보면 최근 5년 동안에 몇년 동안의 실적이 안정적인 매출과 성장과 그리고 수익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023년도에만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증가했어요. 그래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실적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도 하죠. 그래서 길게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으로 앞으로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술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적인 제품과 현재 솔루션 개발을 또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 특히 각광받고 있는 게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전 감시 제어 시스템. 자, 감시하고 또 이걸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이게 엄청난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자, 그래서 향후 지속적인 매출 성장에 분명히 뒷받침이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주주의 말 한마디. 그죠? 자, 회사의 임원들, 회사에 그리고 갖고 있는 높은 지분을 갖고 있는 자, 기업의 정책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업의 정책 방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1번. 자, 배당 확대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배당 확대. 우리 기술은 주주 가치를 높인 다음에 배당 정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배당 확대는 주주들에게, 우리 기술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이는 주가 상승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은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고 장기적인 투자에도 매력을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별표, 별표.
투명한 경영입니다. 자, 우리 기술은 투명한 경영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기술은 투명한 경영을 통해서 주주들의 신뢰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정기적인 경영 신청서를 항상 발표를 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사업 결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를 하는 게 모토예요. 그래서 주주들에게 항상 기본적인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기업 중에서 유명합니다. 자, 오늘의 결론 말씀드리면, 자, 별표 3개. 자, 우리 기술의 주가 상승은 하이텔,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적인 AI 기술 개발과 그리고 강력한 재무 성과, 기술 혁신,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 또 앞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배당 정책을 강화할 거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섯 배를 우리는 먹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10,000원입니다. 일단은. 자,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 매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그래서 뭐다? 대응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 어떤 분은 대응 잘 하셔서 10,000원 이상으로 매도를 하시고요. 그죠? 어떤 분은 주가가 이렇게 또 조정이 오겠죠? 분명히 급등 하면 분명 반드시 조정도 와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본전에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들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걸 눈 뜨고 보지 못해요. 분명한 건 세력들이 또 농간할 것이다. 장난질을 분명 흔들어 댈 것이다. 자, 이때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건 누구다? 저요. 김선영이다. 자, 이때 제가 이렇게 올라가서 쫓아 사신 분들, 아니면 여기 눌림 이렇게 하락할 때도 저는 계속 보유를 외쳤어요. 2,000원 이하는 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 꼭 붙들어 매셔야 된다는 이유까지 매일 영상을 찍어대고 있습니다. 자, 17일 뭐 있습니까? 체코 원전 수주. 이거 제가 90% 이상 우리가 된다. 아니, 전 된다가 아니라 90%가 아니라 저는 이제 확실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의 수혜주 우리 기술이다. 자, 그리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죠. 분명히 급등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17일 이후 어떻게 될까요? 자,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 한 번에 쭉 직행해서 100% 이상 먹으면 좋겠습니다. 3일에 나눠서 가겠죠. 왜죠? 30% 상한제가 있으니까, 상한선. 그죠? 만약에 미국이었다면 그냥 한 번에 직행할 수도 있겠죠. 상한선이 없으니까. 자, 우리는 나눠서 갈 겁니다. 자, 나눠서 갈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오늘 30% 갔네, 내일도 30% 가겠지라고 확신을 갖고 기다리시는 분이 많습니까? 아니면 요거라도 먹고 나갑니까? 2번입니다. 그죠? 자, 기회가 왔는데 누구는 30%만 먹고, 누구는 100% 다 먹고. 자, 그리고 100%가 넘고 나서 또 다른 저항대를 확인하고, 자, 거기에 기술적인 거, 재료, 모든 요소를 샅샅이 확인하고 더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대응해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텔레그램방 내일 다 전부 앞으로 승인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신속하게 제가 이렇게 밤늦게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텔레그램에선 정보가 나갔습니다. 자, 영상을 준비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텔레그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자, 저는 주식 라디오의 김선영, 이제 아시죠? 예, 사진을 걸었고 일부러 실내화라고 걸었다는 거. 뭐 이거 사실 사진 올리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시죠? 네. 자,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 도와드리겠다. 자, 실시간 대응, 그리고 누구보다 발빠른 정보도 드리고, 우리는 머리에서 꼭대기에서는 팔 수 없지만 그래도 어깨에서는 팔도록 고점 매도 전략을 드리겠다. 여러분들의 안정적인 수익과 고점 매도 전략까지 모두 다 무료입니다. 무료 별표. 자, 참여번호 010-4892-8918번으로 여러분 승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승인이라고 문자 보내신 다음에 하실 게 있어요. 제 거 영상 보면 하단에 제목이 보이죠. 영상 하단에. 여기 보면 더보기가 있는 거 아세요?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한글로 더보기 이렇게 조그맣게 써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면 텔레그램 링크가 보일 거예요.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 아마 이걸 제가 안내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자,
텔레그램 링크 있어요. 그걸 클릭하세요. 그럼 승인 대기가 됩니다. 승인 입장 요청. 자, 그중 다 입장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텔레그램은 와 오셔가지고 광고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네 방을 홍보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그래서 확실한 주주님들만 초대하겠다는 게 제 의견, 저의 의견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더보기 누르고 텔레그램 링크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승인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아 텔레그램 딱 들어가면 이분이 승인으로 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문자 보내신 분들 승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더보기 누르시면 설명 나와 있으니까 문자도 보내시고 이거 승인 요청하셔야 돼. 두 가지 아셨죠? 그동안 보냈는데 왜 안 보냈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었는데 자, 내일 일괄적으로 남은 분들 모두 다 승인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내일 텔레그램에서 앞으로 붙는 걸로 할 건데 여러분들 저도 제가 이쪽에서 개통해서 근무를 하지만 정말 많이 이상한 문자, 스팸 문자 막 너무 많이 와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이렇게 사진 걸고 찍고 있죠? 자, 그리고 제가 뭐 돈을 요구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그러면 계속 방송을 찍을 수도 없고요. 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내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만 원에 팔 수가 없어요. 그 이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주식하시는 분들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항상 심리를 이용하죠. 그래서 텔레브레 무료로 제가 입장시켜 드릴 거니까 꼭 들어와서 거기서 대응 무료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우리 기술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는데 분명한 건 월요일 급등 또다시 나올 겁니다. 만약에 장중에 내리더라도 다시 올려서 마감할 거고 자 17일까지는 분명 급등이 나올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17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는지는 제가 여기서 2만원 가요? 5만원 가요? 누가 또 100만원 가요? 막 이렇게 올렸던데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100만원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엄청나게 조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믿어지세요? 저는 안 믿어요. 물론 뭐 5년 후 10년 후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5년 10년 후 이거 기다릴 수 있으세요? 10만원 갈 때까지 3년 5년 질질 끌고 가면 어떤 조정이 나오고 어떤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모든 조정 기간 여러분들 버티실 수 있어요? 저는 못 버텨요. 세력이 탈탈 털텠네. 항상 심리로 심리를 건드는 거죠. 자, 저는 못 버텨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1차 목표 1만원 2차 얼마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 챙겨가면서 다시 조정이 나올 때 재공략하는 겁니다. 그걸 텔레그램에서 해드리겠다. 100만원 간다고 제가 제목에 쓰면 막 조회하시니까 좋기는 한데 그렇게 못해요.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100만원 125만원 저는 그거 허언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과장되고 부풀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여튼 제가 밤늦게 고생해서 찍었는데 여러분들 나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으로 그냥 가감 없이 너무 많이 부풀리거나 또 가감 없이 제가 진행할 거니까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아셨죠? 자, 토요일입니다. 편안한 밤 주무시고요. 내일 또 혹시라도 좋은 소식 있으면 우리 기술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